어떻게 저기 결혼의 후회는 없고요. 아, 너무,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럼 이제 네.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럼. 아직은 들을 때야. 네, 너무 좋아요. 네, 저기 새 아줌마들이 네. 얘기해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 나는 우리 남편을 보스처럼 모신대. 그래서 돈을 단 만 원을 쓸 때도 보스한테 남편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이래요. 나는 우리 남편을 왕처럼 모셔. 그래서 모든 돈을 우리 남편을 위해서 써. 그래. 그랬더니 두 여자를 빙그레 웃고 바라보는 마지막 여자가 니네들은 그러는 거야. 나는 우리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셔. 오, 세다. 하나님처럼 모시는 게 뭔데? 다음 시간에. 야, 야~, 야~ 자, 오늘은 어머, 어머, 자, 진짜 해요? 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물론 발라드 제목 거죠? 연약한 네, 자를, 네. 자를 위하여. 네, 해당되는 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네.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까? 다음 주 시청률 엄청 오르겠는데요. 오늘 수업 로마서 24강 연약한 자를 위하여. 윤정 씨부터 네. 두어 절씩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됐어요. 오늘은 아주 민감한 흡연 문제, 예, 주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그 머리가 복잡하고 그렇게 이제 지치면은 찾아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물걸리. 예? 실제로 거기, 있는 곳이죠? 실제로, 네. 뭐가 있죠? 막걸리 연마을 물걸리. 와. 막걸리 연마을 물걸리의 팔렬 고등학교라는 데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제 신학교 동기예요. 와. 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만날 때마다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와. 점점 매번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밥 먹고 자고 아무 말 없이 들고 와서 안 돌아다니다가 진짜 힐링되겠다. 아니가 그러다가 오는데 근데 그 학교 평교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아줌마 같은 사람인데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질색 팔색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시골에 200억 이상의 돈을 이렇게 끌어와서 와. 기숙학교 만들고 와. 정말 마을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신학봉 교장 선생이 받은 최고의 상은 면장상이에요. 야, 면에서 그러니까 면에서 네. 당신을 우리 면장상.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명예로운 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교장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네. 이렇게 지나가요. 그 창문으로. 네. 그러면 언제나 그 사랑 가득한 눈으로 아유 저 자식들 이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장실 그 창문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아이들은 다 뭐하러 가느냐 그러면 흡연하러 가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아. 네, 그러니까 아. 절대로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그냥 당당하게 가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러고 가요. 어머나. 이게 흡연실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네. 아,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흡연실? 네네네. 와. 대안학교. 대안학교. 근데 그 학교는, 이화여자, 이화재단에서 설립한 아. 네. 아주 유서 깊은 네. 학교예요. 팔열하면 8명의 열사라는 뜻이에요. 네. 아주 역사 있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교 선생님들은 네. 독실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로 술, 담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 선생님들은 흡연실이 당연히 없는데 아이들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재단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면서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흡연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시작부터 신앙적으로는 죄인, 그죠? 예? 교육적으로는 문제아 취급을 하는 거죠. 네. 맞아.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초장부터 어떻게 돼요? 예, 신뢰가 없이, 그죠? 그렇죠. 반감으로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신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받아들이는 목적은 금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그 말썽쟁이들을 그 학교로 받아들여서 네. 기숙학교를 만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했던지 그 오지에다가 뭐 요즘 학교가 돈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한 변화라는 대원칙. 그래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네. 참 훌륭하게 저런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네. 지금도 벌써 기분이 그냥 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과 존경 이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죠 그죠? 네. 자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흡연 문제 주초 문제와 본질상 같은 문제예요. 네. 네. 그거 큰일 나죠 그죠? 네. 그 저기 하다가 들켰다거나 그리고 언제나 그거 갖고 막 아유 골치 아파 정말 최소 정학이야 근데 각 종교마다 금기사항이 있어요 네. 네. 금기사항 오늘 잘 알아들으시고 지난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네.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대교와 회교도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로 안 되죠. 유대인들에게 순대는 기절할 음식이에요. 그러겠다, 진짜. 네. 선짓국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네. 어? 네. 그 다음에, 소고기를 우유에다 삶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이상하게 음주 흡연 문제가 걸려요. 네. 이거는 없어요. 원래 기독교에는 금기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욕바에서 이렇게 자다가 대낮에 이제 낮잠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돼지고 뭐고 다 있는 거야. 신명기에 보면 못 먹는 것들이 무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거를 네가 왜 못 먹느냐. 예, 그러면서 그 금기의 벽을 다 깬 거예요. 다 깬 거예요. 다음,
음주 흡연 문제 등등은 사실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네,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 네. 신부님들하고 신부님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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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옳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 안 했으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예요. 그런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질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 네. 네. 제가 미국에서 근무했던 그 교회는 뭐 한 150년 된 아주 그 침례교인데요. 네.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예요.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회. 네. 그런데 흡연실이 따로 있고요. 네, 복도에 재떨이들이 쭉 있어요. 쭉 있어요. 네. 왜 아가씨 거기 가고 싶어? 아, 신기하다. 네. 아직도 못 끊었어? 빨리 끊어요, 친구야. 아니요,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쪽 작은 예배실에서 예배실에서 저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네. 저는 그 미국 교회 목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해. 왜 거기 가서 피냐 이거야. 지저분하게 흡연실도 있고 재떨이도 있는데 왜 숨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근데 그 교회에서 흡연은 그렇게 자유로운데 음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엄격해요. 너무너무 엄격해요. 근데 음주에 대해서 엄격한데 예수님께서도 마셨다면서 포도주를 허용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네, 뭐 그거는. 근데 그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문제가 교파마다 이렇게 다르면서도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것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비본질이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척도처럼 이렇게 돼버려. 근데 이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니까 아니 그럼요. 진짜가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네. 본질을 알죠. 네. 나중에 막 신임 목사님 해야 된대. 네.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예요. 네. 로마에 당시 시중에서 파는 육류들은요, 육류 소고기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도축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상품으로 만든 그런 거 아니라 일단 이방신에게 바쳤던 것들이에요. 신전. 네. 그러면 신전에서 빼돌린 게 아니에요. 그거. 그건 뭐냐 그러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랬어요. 네. 물론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바친 재물 중에는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요. 네,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꺼리낌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제사상에는 배를 윗면하고 아랫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집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나면은 왜 우리 집에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상하게 생겨서 엄마 이건 왜 그래?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건 먹으면 안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요. 아니 그거 보면은 아직도 이상해요. 깨름직해요.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처음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은 그런 고기를 자유로이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걸까요? 먹는 사람.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안 먹는다. 그게 좋은 신앙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앙에 척도 할 수 없다. 자, 그런 고기를 자유로이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구의 신앙이, 그럼 오늘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유로이 담배를 피는 신앙인과 절대로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누가 더 신앙이 더 좋아요? 봐요. 담배를 안 피는 대신 막 거짓말 많이 하던가 뭐 이러겠죠. 아시겠죠. 네. 그런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맞아.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척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숨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아닌 척하고라든가 또는 뭐 너는 이러더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그 격가지들의 자 하여간 그래.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그거를 안 먹는 사람이 네. 우리 어머니가 그거는 제사 드린 제사에 올린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맞아. 얘기하는 거는 아니요. 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 이라. 믿음이 연약해서 난 그 너무너무 깨름직해 라고 생각하고 고기는 절대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신난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교에서 금했던 음식을 거리낌 없이 잡수셨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비방을 했는데 여기에서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멋있게 번역을 해놨지만 뭐냐면 술 주정뱅이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 술독에 빠진 X라는 뜻이에요. 아니 바리새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미워하던 예수님을 점잖게 얘기할 리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정말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최고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음 말씀을 또 들어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됐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 세 명이 있어요. 첫째는 40일간 금식 기도한 사람. 아니 그 교회에서 최대 문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실질적인 이야기인 거죠. 진짜. 40일간 금식 기도한 사람. 2위는 철야 기도하는 사람. 3위는 신학 공부한 장로. 아니 왜 이렇게 와닿죠? 팍팍 와닿죠. 네.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비판 수도 없이 얘기해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러면 네가 판단을 받는다, 네가 비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만큼 비판과 판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40일간 금식기도, 철야기도, 너 신앙 이래갖고 하나님처럼 절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우위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배운 세상의 권위자에 대한 태도나 음식에 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면 본질을 정확히 알고 네. 비본질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냥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나는 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초를 키우거나 뭐를 키우거나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안 자라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화초를 키울 때도, 그죠? 고추를 키우는데 고추가 베베 틀어진다든가 그러면은 그거 농사 짓는 것도 아니더라도 네. 나는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에요. 네. 그런데 정작 그래놓고 자기 자신은 안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여든 살에도 학교에 들어가는 할머니 이야기라든가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있잖아요.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장하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내일모레 어디 가셔야 되는데 대학에는 왜 가시지? 그런데 그 배우는 성장의 즐거움. 네. 정말로 성장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정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도와서 그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을 이렇게 규정해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네? 네. 자기 자신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도. 어려운 말 같지만 아가를 성장시키고 정규 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자라나는 것. 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느냐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잖아.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봐요. 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뭘까? 우리가 갇히지 않고 편견이나 사로잡히지 않고 비본질에 휘둘리지 않고 네. 제대로 어떻게 아는 수 있을까? 어떤 네. 것이 그래 공부해갖고는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네. 성장하도록 돕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랑을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장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네.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봉사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거는 아무리 십자가를 100개 꼽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당종교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음주 흡연이 자유로웠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폐해가 컸어요.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음주 흡연 도박을 3대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 전통으로 남아서 이제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가가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모두가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네. 맞는 얘기죠. 네. 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아. 저 싸나운 사람이에요. 원래 양아치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점잖은 척 얘기하는 것은 실족할까 봐. 예? 예. 그러는 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리 모기까지도 네. 각각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고 우리 인간 편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건 해로워, 이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오용, 남용을 하는 거죠. 오용, 남용. 모르핀이 있어요, 모르핀. 아편. 네. 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있잖아요. 수술할 때 생살 찢어야 돼, 생살. 아셨죠? 근데 네. 그거는 마약으로 오용하잖아요. 맞아. 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아. 네. 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금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네.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네, 깨끗하게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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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막 이러지 말고요. 어?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덕을 끼치도록. 네. 네. 그러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 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바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예요. 네. 네. 배려, 배려. 배려는 21세기의 화두예요. 네. 배려. 다음. 누구지? 그,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것이 200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려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막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에 들면서 뭐 남을 치고받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환난, 고난은 어디에서나 있게 마련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보고 이기라고도 안 하셨어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어. 가만, 아, 그런 부담이 있었어.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큰 깨달음이 그러면서 담대하라. 만 하셨어요. 네. 네. 담대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자, 네. 힘없는 내가 담대하면은 그거는 객기예요. 그죠? 네. 웃겨. 예? 근데 힘이 있다고 담대하면은 그거는 만용이에요, 그죠? 그죠? 폭력일 수 있고, 네. 오만일 수 있잖아요. 네. 니들 뭐 다 조용히 해, 나 그까지, 그죠? 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내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는. 근데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해서 네. 네, 나는 담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괜찮아. 네, 이렇게 하는 그 담대하라고 했는데 승리라고 하는 게 승리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니케거든요. 네. 네, 승리 니케. 네. 그런데 니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승리 정복도 있지만 성공의 수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 이건 중요한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대로 하면은 마침내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있잖아요.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에요. 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잘못하는 이유를 성경을 갖다가 전부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세상을 주도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인가 8장에서 배웠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다시 그쪽으로 가서 복습해요? 다 처음 들어보는 걸로. 피조물들이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등장하면은 피조물의 탄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메르스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못생긴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머리 나쁜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예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찌질이가 훨씬 더 유리해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찌질이었어요. 시골에서. 절대로 찌질을 안 보였는데. 아니 그리고 말 더듬이었어요. 그냥 말로 먹고 살 줄은 난 몰랐어요. 저를 보고도 몰랐네요. 그래 말이 어눌하고 그래갖고 대학교 때 연극을 한 이유가 네. 발성과 발음 때문에 그걸 하자고 그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이유도 제가 승질이 급해요. 네. 생긴. 그런데 급하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삶의 태도예요. 태도. 태도.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표정부터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냥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면 웃긴 거예요. 제가 왜 저래? 그죠? 그 힘 있는 사람은 쟤 또 시작이구만. 그죠? 속으로.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니케에 근거한 것은 세상의 승리는 뭐냐면 우격다짐으로 우쭐대는 승리이지만 네. 예수님의 니케는 있죠. 따뜻하고 겸손하고 새롭게 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감사와 낮아짐. 그죠? 네. 그러니까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덩달아 나도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네. 저절로 새로워지죠. 그렇죠? 네. 이게 성서학당인 거예요. 아유. 보들보들해요. 아유, 박수가. 아유. 와우. 그러니까 그렇게 네, 사는 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네. 그거는 몸소 보여주셨냐 그러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니케는 승리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 네. 네.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삶을 흉내만 내도 그 즉시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과 당당함과 지혜와 힘과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흉내만 냈을 뿐인데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를 닮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를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왕으로 섬기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 섬기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 자, 이 배려하는 마음은 뭐냐 그러면 시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정용철 님이 쓴 시예요. 네. 이 시의 제목을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네. 네? 네. 먼저 마음을 여는 것. 먼저 눈길을 주는 것. 먼저 손을 잡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것. 먼저 희망을 말하는 것. 이게 시의 전문이에요. 제목이 뭘까요? 관심? 섬김? 배려? 비슷해. 섬김? 다 좋았어요. 아니 좀 의외야. 예. 기회. 기회를. 다음 잘 들어주셔야 돼. 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따뜻한 마음에서 그냥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실제 어떤 파워를 낸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내가 먼저라고 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눈길을 주고 내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보내고 희망을 말하면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찾아 헤맨다는 사람한테 그래도 세 번은 온다는 이게 정규 씨는 한번 써먹었구나. 그 기회가 나한테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아.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이 각박해요. 각박해져요. 네.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어떤 때냐 그러면은 찬스인 거예요. 아. 근데 요즘에 먼저 눈길을 주고 손을 잡고 희망을 얘기하는 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치기 위한 거지. 아니야. 네. 저. 적절한 예입니다. 네? 눈길을 주고 그러니까 먼저 눈길을 주고 그러면 제가 또 작업하는 거야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럼요. 왜 안 그렇겠어요. 왜. 왜 안 그렇겠어요? 이거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네. 뚱뚱하고 게다가 못생겼잖아요. 10대 때 미혼 뭐. 입양해갖고 의붓 아버지, 의붓 오빠, 의붓 사촌 뭐. 와, 성폭행에 막 끔찍한 거예요. 10대 때 미혼 뭐, 마약, 술집에 어느 날 있죠.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누가 한 거냐 그러면 자기가 자각한 게 아니에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썼어요. 네. 하나님 오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내린 비. 가뭄에 대해서 한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먹은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오늘 햇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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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진짜로 감사한 거야. 우리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 감사한 척해 또. 그렇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믿죠? 맞죠? 본전이니까. 아니요. 본전 아니에요. 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있잖아요. 1억 5천만 명이다. 1억 야. 5천만 명. 전 세계다. 돈 가장. 여러분 보세요. 이쁘기를 해요? 날씬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오직 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눈길을 주고 네. 먼저 손을 잡아준 거예요. 네. 오프라 윈프리 쇼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전체가 그래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될래요 말래요? 될래요.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처럼 남편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잊어버리고 있어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참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 삶에 대한 고민. 네, 진짜 말씀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덕을 끼치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오늘 진짜 회개를 한 게 사실 내가 그 예전에 성기등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한테 담배피다 걸리셨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너무 정제를 했어. 저분은 지금 예배 드리고 와서. 근데 그 정제한 마음이 오늘 내가 하니까 너무 죄송하네. 죄송하다고. 이제 제 떨이를 갖다 드세요. 근데 그 눈빛을 왜냐면 아셨을 거야. 내가 정제를 느꼈잖아. 좋아지는 거예요. 정색하잖아. 그 정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비본질에 우리가 좀 휘둘리지 말고 제발, 본질을 제발.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게. 자, 그렇다면 본질을 찾아서 가자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비느하스, 2번 우사, 3번 아미나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